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 썰렁해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날씨가 썰렁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입니까? 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사랑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퀴즈를 냈습니다. 여보, 가장 추운 바다는 뭐지요? 그러자 남편이 잘 맞췄습니다. 그야 썰렁해지. 아내는 큰 기대를 가지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도 알겠네요? 뭘까요? 그러자 남편이 무뚝뚝한 자세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랑해가 아니라 열받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어젯밤에도 뭐 거의 10시 반 11시까지 정리하고 나니까 이게 참 주일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니엘 기도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일 예배죠,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서 그렇게 또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인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 손주들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는 에이지 온 세대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났는데 기억이 다 나시는가요? 네.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의 사진 작가께서 우리 사진을 몇백 장 찍어 놓으셨는데 SNS에는 뭐 조금 공유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만간 유튜브에 올려서 그 순간을 또 우리가 피드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온 세대 예배를 마치며 소감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됨을 누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네. 여러분 더욱 이제 이 시대는요 이제 교회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사하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 고개를 들라 네,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신앙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하는 것은 뭔가 이벤트하고 여러분들 뭐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목적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이 우리 장년들에게 또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온 세대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또 기회되는 대로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는 온 세대 예배를 뒤로 하고 새로운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11월 첫 주인 거 아시죠? 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9월에 부임했는데 벌써 3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11월 한 달도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 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셋째 주일에 있을 행복축제를 앞두고 초청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할 때 말씀의 은혜가 주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항상 기쁘고 즐겁지요. 네, 안 그러십니까? 네, 결혼식이 있거나 또 우리 기쁜 일, 또 얼마 전에 또 칠순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잔치가 열리면 너무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잔치집에 가면 우리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지요. 또 음악이 흐르고 또 사람들 간에 또 즐거운 교제와 나눔 또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지사님 우리 가정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어제 참 이렇게 음식이 맛있었는데 메뉴 중에 잔치국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잔치국수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잔치는 항상 이렇게 푸짐하고 풍성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이 잔치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가득한 곳, 교회만 가면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왠지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바이러스가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잔치집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잔치에 관한 모티브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난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혼례식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주일 온세대 예배 전주일에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냥 벙벙 써버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잠도 못 주무시고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못난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다고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방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잃어버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서 온 동네 사람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은요 그렇게 대우하지 않죠. 자기 재산 다 팔아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그 빚 내놓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못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 주십니다. 못난 그 모습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그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새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지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사님이 기도 중에도 언급했듯이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구성은제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랑이 우리 예술자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잔치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연결되는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잔치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누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난 10월에 살펴보았던 그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 전장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가만히 보시면 바로 전 본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4장에 나타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위에 보면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큰 잔치 비유라고, 예, The Great Banquet, 큰 잔치 비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잔치 비유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우리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서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죠. 정중하게 이렇게 미리 보내어서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잔치할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또 변명을 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요. 그래서 종들을 다시 보내어서 이제는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잔치 자리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러한 말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잔치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면 잔치에 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불신자들요? 네, 우리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적은 수였지만 이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고 그게 끝이었죠. 그들은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들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아들마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도록 했던 것이죠. 그들을 타겟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요나라는 선지자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 요나의 이야기만 보아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릇된 선민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모든 규례를 행하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뭐 창기들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큰 잔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잔치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 사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계기로 지금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미 초대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는 이미 초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벼락부자가 되고 또 로또에 당첨되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만일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놓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뭐 결혼식이나 중요한 파티 열었는데 초대받지 못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섭섭하지 맞죠? 네,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나를 초대해 주면 그것만큼 더 기쁘고 행복할 때가 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어제 집사님 우리 결혼식 하셨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함을 받고 초대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어요. 모두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뭐 70억, 80억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들입니다. 잔치에서 그 잔치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강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누군가를 이 천국 잔치로 초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부하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마음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그 초대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서두를 보시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두가 한결같이 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 사역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 우리 전도 물티슈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우리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같이 다 거부해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잔치에 못 가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밭을 샀기 때문에 밭갈러 나가보아야 하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양해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를 5결의, 결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쌍, 10마리를 사서 이 소가 얼마나 밭을 잘 가는지 테스트하러 가봐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바빠서 못 가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중요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자, 우리 남자, 우리 청년들 읽어보실까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아내가 최고죠, 맞죠?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이유가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집안일 때문에 못 가고, 또 우리 가족 챙겨야 되니까 못 가고,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유를 대기 시작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권사님 한 분, 제가 뭐 실명 밝히면 부끄러우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주일 예배 사모하며 그 먼 거리를 달려서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그런 마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 얼마나 바쁩니까? 자녀들 챙겨야 되고요. 요즘 행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우리 주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 스케줄 다 하고 나면요, 주님 못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대며 거부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서 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직도 이 잔치에 잔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우리 갈 생각도 없는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종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도 잔치 자리에 자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아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러한 명령을 지금 종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월 19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행복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뭔지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좀 우리가 예배 순서를 간략하게 좀 이렇게 줄이면서 좀 우리가 복음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다시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제가 다 공개하지 않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좀 사람들을 초대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초대장을 이렇게 한 장씩 넣어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신 한 분을 우리가 그날 함께 초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들리는 소문으로는 뭐 소머리 국밥이 준비된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뭐 맛있는 음식을 나누겠지만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또 선물도 준비하고 우리가 축제의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이번 행복축제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에 우리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 누구든 좋습니다. 우리가 초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대로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남은 두 주간의 기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 온 교회가 우리가 간증하며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떡 먹는 자들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이미 참여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 또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